안녕하십니까. 구룡법 장기변 호미곤변 기업부 출신 이준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료 마련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수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북방경제를 선도하고 일자리와 젊음으로 가득 찬 녹색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철강산업을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해왔으나 최근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찾아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산과 해양, 항만에 관련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해양수산 신선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철강산업을 의존해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R&D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 결과 첨단 과학도시로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좋은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며 바다는 생물, 광물, 에너지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해수욕장, 해양경관지 등의 관광자원 그리고 바다에 근간한 지역축제 및 먹거리와 같은 사회자원의 보호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는 자신이 쓴 한국 해양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은 반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대륙인 행사를 해온 데 있다고 바다 경시풍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바다를 활용하며 소홀하여 진정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바다를 이용한 발전망을 찾는 것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자 향후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수산진흥과 해양산업과 그리고 항만물류과가 이렇게 세 개의 부서에서 수산업진흥 및 수산물 유통정책으로 부가소득을 확대하고 해양방어을 통한 해양관광문화도시를 건설하며 항만물류 확대로 국방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의 부산광역시나 창원, 여수시 등에서도 바다를 이용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해외의 해양 선진국들에서도 바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표적인 수산 항만도시였던 헐시기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해양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대표적인 해양에너지 문화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적인 수산도시였던 아이슬란드 내양 카비크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해양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생명공화의 혁신도시로 변신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수산, 해양, 항만 세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철강산업 이후 우리 시 발전의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쟁력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해양 도시를 선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창원 여수 등에서는 이미 해양수산 관련국이 조직되어 역량을 집중하고 신해양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해양 수산과 관련된 세 개의 부서 중 해양산업과 항만물류과는 한동의 미래전략본부에 속해 있고 수산진흥과는 일자리 경쟁국에 소속되어 관련 부서가 두 개의 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력의 집중은커녕 오히려 이분화되어 있어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이용하여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갖춘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여 수산, 해양, 항만과 관련된 부서들을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는 수산 등 1, 2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으로 해양, 도시, 항만, 수산, 관광 등을 서로 연계 추진하여 우리 시의 발전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직대표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해양수산 관련 국을 만들어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바다를 활용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기체를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